내향이냐. 그 차이를 보셨는데요. 자, 오늘은 두 번째 MBTI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. MBTI 지금 많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. 그래도 계속 얘기를 들어야 돼요. 그래서 16가지가 완전하게 내게 돼야지 상담해 써먹으실 수가 있거든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제가 이제 저를 여기다 놨어요. 네, 두 번째 요소. 이것을 많이 헷갈려요. 그리고 이게요, 서로 틀리잖아요. 두 번째 요소. 첫 번째 요소도 틀려도 많이 좀 힘든데, 두 번째 요소도 상당히 이게 티격태격을 할수 있는 요소예요. 네. 인식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, 인식 방식. 그러니까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인식되는 거. 이게 얼마나 사람이 다 다른지 한번 볼게요. 감각. S. Sensing. 내가 눈으로 보고, 듣고, 만지고, 내 오감으로 눈에 본 것만 들어오는 사람. 야,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사냐? 인생 한 번인데 참 크게 못 본다. 안 보이는 세계를 믿어봐. 이게 N, 직관이요. N, 직관이.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. 제가 경험하기에는 S가 더 많아요.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S가 많아요. 그런데 진짜 세계를 이것처럼 지금 비대면에서 몇년 전에 2019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019년 말에 이제 좀 왔거든요. 12월 달좀 빠르게.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이제 N이었어요. N. 그러니까 한 방을 크게 치는 것 같아요. 직관. 자,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 차이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보면서 네,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. 와우 안 맞아. 진짜로 만약에 지니를 만난다면 소원 3개를 뭐를 신중하게 쓸까? 이제 촬영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빡 하면 다 멈춰. 나만 움직이는 거야. 막나 혼자 여기. 자, N, 지금 N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네, 지니 있잖아요. 지니. 요술 램프에 지니를 딱 부르면 나오는 거야. 지금 애 아니에요. 지금 다 지금 되게 성인이에요. 지금 취준생, 우리 20대 취준생입니다. 그랬을 때 나는 소원을 뭘 부를까를 상상을 한다는 거지. 지금 N이. S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허황되죠. 너 나의 메시야? 이런 얘기를 하겠죠. 자, N은 그런 저 모든 세계에 그게 다 멈추고 나만 그렇게 그 세계 안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. N이 높으면, 분별력이 높으면 이제 이런 사고를 한다는 거죠. 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상 진짜 자주 하는 거 같아요. 매직 포션 수업을 들으러 가요. 옆에 헤르미온느랑 해리가 있어요.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러면서. 그러니까 앤들은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. 네, 해리포터 같이. 이러는 꿈을 꾸고요. 난 진짜 이런 상상 진짜 안 해서 질문지 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? 이 생각을 했어. It's me. 어떻게 안 해? 나는 좀, 지나가다가 전 남친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? 아. 약간 이런 거, 완전 현실 기반. 그렇죠. 자, S하고 N의 그 차이를 좀 느껴지시나요? N들은 상상의 세계에 잘 빠져들어요. 그런데 이 S들은 내가 전 남친을 현실적인 얘기. 전 남친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? 1번, 2번, 3번, 4번. 그게 더 중요한 거야. 인식이. 네. 자,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. 어떤 데 포함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먼저 아는 척을 해온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? 일어날 것 같은 일, 그런 거 상상하는데 약간 예를 들면 내가 꽈탑이라면? 아, 근데 꽈탑을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날 수 있잖아. 내가 꽈탑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쓰지? 세상에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런 그 초능력이 생긴다고 했을 때뭐 갖고 싶어요? 뭐 갖고 싶어? 너무 신나. 나는 그 투명 인간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던 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뒤통수를 갈겨야겠다 이 생각으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고 내가 초능력에 대해서 괴물을 물리치는 막 지구의 수호자가 됐다 이런 상상은 절대 안 하는 것 같아. 1번. 2번.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1번. 아니 아무 생각하지 말라잖아.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진짜 머릿속이
비어 있어 그러면. 어 진짜 멍한 상태야. 아무 생각하지 마.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이 아무 생각하지 마 한다고 아무 생각 안 해. 이래서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하지?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지? 내 아무가 무슨 뜻이지? 아무?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? 막 무슨 생각해?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단 말이야. 근데 그거 한 사람이 N이었어. 나 아무. 자 이제 얘기 들으셨죠? 네. 지금 우리 날개님들. 그럴 수 있다라고 꼭 보지 않아도 믿어진다는 거죠. 네,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까 우리 정지순 날개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생각하지 마. 그러면 진짜 멍하다는 거예요. 생각 안 해. 안 해. 근데 앤들은 아니 어떻게 생각을 안 하지? 안 한다고 생각을 안 되나? 계속 자동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. 사고가. 네, 그래서 이런 요즘에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그 가상의 현실에 지금 많이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말들을 되게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이 N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. 네, 그래서 되게 그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아직 이 배려가 깊지가 않아 하고 어떤 생각하는 그런 면들도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채팅